18번부터 하원인지 모르겠어요. 써봐라. 아, 노안이 왔나 봐. 42255. 그리고 23부터 34533. 28-41525 33부터는 32432 38-44241 나머지 3개가 315까지요. 이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몇 번부터? 32. 빈칸 채인가? 아이고, 여기 아니야. 30, 32. 30, 32. 또요? 38. 30, 32, 38. 또요? 30, 3, 30, 32, 33, 38. 그 밖에 이렇게 30번이 어휘, 문맥 어휘. 차례대로 보죠. 또 질문 있으면 더 불러주세요. 자, in Ontario에서는요, there's an old growth forest. 오랫동안 자란 산림. 그래서 원시림이 있습니다. 원시림 near 테마가미 근처에. Some people want to cut down the trees for lumber. Lumber 그러면 목재. 어떤 사람들은 목재 용도로 그 나무들을 베기를 원합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 want to keep it. 그것을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As it is,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콜론. 그러면 앞에서 아 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데이로 받은 거죠. 그 others를 believe that 생각됐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It is common 흔한 unique 독특한 and 그래서 must be protected 보호되어야만 한다라고 for coming generations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보호받아야만 한다. 왜? 흔하니까 독특하니까 당연히 고유한 독특한 유니크하니까 그런 거죠. 흔한 거면 보호하자고 안 하겠죠. 유니크. 자, 그리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somewhere in the middle. 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베어버리자 아니면 보호하자 그 사이쯤에 즉 그 뒤에 나오죠. wanting some news and some protection. 약간은 사용하기를 그리고 약간은 보호하기를 원하면서 So most people are in favor of using our resources wisely.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be in favor of 무엇을 찬성한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합니다.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So they prefer practices. 그들은 관행을 선호합니다. 어떤 관행을? That make our resources, 우리의 자원을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원을 계속, 그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어휘니까 잘 기록해 두세요. 기초 어휘입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sustainable.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지? 지속적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 지속 가능한 sustainability 이렇게 해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명사용어로.
지속 가능성. 그죠? 요거는 지속 가능한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질. 지금 6회 30번 들어갔어요. 책 있지? 자, there is 그랬잖아. There is. 다시 말하자면 we should use our resources wisely now. 우리는 이제 우리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And 그리고 we will 그러면 우리는 still have mor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We are all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그럼 무엇에 책임이 있다죠? 우리는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살피는 것. Look after. 보살피다. 돌보다. 자,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죠? From First Nations people. 밑에 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First Nations people이라 해요. 우리는 캐나다 원주민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who have long known,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이죠. 무엇을 알아왔죠? The importance, 중요성을. 뭐 하는 중요성? Of changing 하면 바꾸는, of preserving 하면 보존하는. 무엇을? The environment, 환경을.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런 얘기겠죠. Preserve. 원래는 이게 조금 단어 차이가 있는데요. Preserve는 미리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보통 이제 뭐 절이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보존하다 이렇게 놨는데 소금 같은 거에 절여서 쓰는 거 있죠? 절여두는 거. 그래서 미리 갖다가 그래서 명사로 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잼. 잼 아니 잼? 그냥 잼도 J-A-M 이렇게 쓰지만 preserve도 잼 또는 pickle 이런 종류가 preserve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 보면은 왜 요 밑에 빵집 같은 데 있잖아. preservative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럼 preservative? 파리에서 온 빵집 고기 가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방부제. 그러니까 미리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재는 것처럼 얘도 오랫동안 썩지 말라고 이런 걸 넣어놓죠. 근데 신선한 빵은 방부제를 안 넣으니까 빨리 한 하루 이틀 안에 먹는 게 좋지. 막 6개월을 놔둬도 그대로고. 놀라운 거 가끔 인터넷에 나오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산 피자나 햄버거 1년 동안 놔둬도 그대로인 거 있죠. 네,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자주는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뭐랑 또 기억해야 되냐면 conserve. 그래서 이게 또 보존하다예요. 보존하다. 보통 이렇게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할 때는 함께 두고서 그린벨트처럼 이렇게 보존하는 걸 써야 되는데 요즘은 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preserve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귀찮으니까 네이티브들. 아니, 정답은 다 나왔네요. A는 독특한 원시림을 보호해서 미래 세대에게 주자. B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관행을 선호한다. C는 바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알았던 캐나다 원주민들로부터 배우자. So what you inherited, 여러분이 물려받은 것은 and 그리고 live with, 지금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은 will become, 될 겁니다. The inheritance, 유산이 될 겁니다. Of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들의 유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영파요고가 수목금가니? 오늘 오리엔테이션 있다가 있을 건데 선생님하고 하게 될 거야, 그치? 네. 너희는 부교재 범위가 나왔더라고. 네. 1, 2, 8, 9, 10, 11. 네. 그래서 올해 개정이 돼서 기출문제는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그나마 최대한 문제를 짜깁기 하고 뭐 만들어내서 한 300여 페이지 부교재 책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그 공부하는 게 낫지. 그럼 갔다 오면은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좀 피곤할 테니까 오늘 1, 2가까지 다 외울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뭐 부교재 한 지문 두 개 정도는 외우겠지. 뭐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정도는 외울 수 있겠지. 딴 애들은 네 개씩 외울 거거든. 모의고사 들어가는 친구들 이제 교과서 1, 2가까지 다 외우고 나면 우리 또 서영이는 스티브 잡스 한번 외워야지. 콜라 케이크 한번 또 잡스. 참 잡스는 참 가슴이 아프네.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걸. 그 사람이 그 연설문에서도 얘기하거든. 아 여러분 저는 췌장암이었는데요 다 났어요. 앞으로 오래 살 겁니다.
홀딩 일하고 나서 또 죽었잖아.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일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안 좋아지는 사례를 선생님이 자주 듣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신이 내린 그러한 휴식을 취해야 되나 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계속 있었으면 더 우리 인류에게 많은 걸 안겨줬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아무튼 sorry 어휘 문제였습니다. 28번 sorry 맞죠? 그럼 sorry 2 가볼게요. 32번. 32번 빈칸입니다. 빈칸은 두 번째. 아하, 첫 문장에 빈칸이 있네요. 자, In a study of 500 marriages, 500, 그치? 500쌍의 부부에 대한 연구에서 one researcher, 한 연구원이네요. researcher니까 한 연구원은 determined that 이하를 결론 내렸습니다. marital, marital이네요. marital, 바로 결혼의 success, 성공이 is more closely linked to, is linked to, 그러면 무엇과 관련 있다. closely니까 아주 긴밀하게 더 많이 관련 있다. 무엇과. 그죠? then, 뭐보다는 to any other factor. 앞에 있는 is linked to, 뒤에는 then 뒤에 is linked to,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그럼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의 성공은, 결혼 성공은, 그지? 이것과 가장 관련이 많다라는 거죠. 긴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비교급 형태를 썼지만 뒤에 than any other factor잖아. 다른 어떤 요인보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최상급이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제 1, 2, 3, 4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평균소득. 네, 당연히 무시 못하죠. 평균소득. 벌어들이는 돈이 중요한 건지, 결혼 선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스 매니지먼트. 건강관리. 당연하죠. 또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Outdoor activities. 실외 활동. 요즘 같은 미세먼지 이 상황에서는 실외 활동은 좀 가급적 줄여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Counselor assistance. 아, 상담사의 조언.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뭐로 나옵니까?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능력이네요. 자, 요 중에서 찾으면 되는 문제. 이제 힌트를 하나씩 읽어나가며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너무 답답하죠. 왜? 빈칸 앞 문장이 없으니 맨 마지막 결론부터 읽어서, 그치? 마지막 단서를 듣고 답이 나오나 한번 확인하고 싶은 충동. So something powerful happens. 아, 뭔가 강력한 것이 발생합니다. Inside. 그치? 내부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 내부에는 when they are listened to, 그들이 경청이 되어질 때.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죠? 뭔가 강력한 것이 일어나는데, 경청과 관련되어 있는 거. 경청. 이렇게 딱 둘로 좁혀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고 상관없잖아요. 평균소득하고도. 실외활동하고 상관없죠. 나의 말이 잘 들어질 때, 뭔가 안에서 강력한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상담사가 조언을 해줘서 그 말을,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가? 아니면 부부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가? 파트너가. 이렇게 좁혀지는 겁니다. 하나를 읽고. 그리고 이제 또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빈칸 위에 여러분의 순서대로 above all 보세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get rid of 명령법이네요. get rid of 제거해라. 뭐를? distractions 방해 요인들을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라. 콜론 즉 뭐를요?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이메일을. 그럼 what you and your spouse need 나오네. 너와 너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 is 나오죠? 정답입니다. quality time to talk. 말할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이다. 대화할 수 있는 질적인 시간. So 나의 아내와 나는 약간의 최고의 some of our best talks니까 우리의 최고의 대화의 일부를 우리의 저녁 산책 때 그렇게 갔습니다. 조용한 운전하는 드라이브는 또한 기적을 낳아줘요. work wonders. 경이로운 일을 하다 즉 기적을 낳아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 So one hardworking couple I know,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부부가 regularly gets together for lunch, 규칙적으로 함께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They know it's essential. 그들은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입니다.
A marriage without time to communicate. 답이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결혼은 is a marriage headed over a cliff.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결혼입니다. 됐어요? 여기서까지도 안 나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as a counselor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as a counselor 이 글을 쓴 사람이 상담사였던 거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상담사가 아니라 바로 결혼 성공은 얼마나 대화를 잘 나누느냐, 부모님이 이제 또는 여러분이 장래의 spouse 배우자와 알아두십시오. 자, 32였고요. 33 가볼게요. 곧바로 다음 뒤에 있는 가장 긴 빈칸이죠. 3점짜리. 자, 그랬더니 오, 빈칸 자체가 하나의 주어인데 has a lot to do with 이렇게 돼 있죠. has a lot to do with. 그러면 has much to do with 요랑 같은 거 has a lot to do with 관련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 무엇과 관계가 많다. 그죠? 무엇과 관련이 많다라는 뜻이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빈칸이 주어 자리니까 주어는 무엇과 관련이 많다? What kind of friend you are?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 그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라는 것과 가장 관련이 많다. 그죠? 그냥 관련이 많다. 자, 그럼 뭔데요? 1번 보니까 shared experience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경험이. 2번은요, your personality that needs improvement. 개선이 필요한 여러분의 성격은. 3번은요, your own personal definition of friendship. 여러분 자신만의 우정이라는 것의 정의는. 4번은요, the way of talking and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듣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the honesty between you and your friends.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 사이의 정직. 그래서 과연 무엇과 관련이 많다? 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와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와 관련이 많은 이 주어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라는 것과 관련이 아주 많답니다 하고 그 주어를 찾으라는 거였고, 그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험인지 아니면 향상이 필요한 여러분의 성격인지, 개선이 필요한 성격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우정, 이제 우정에 대한 정의인지 아니면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방식인지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사이의 어떤 정직인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거는 좀 내용을 쭉 그냥 차례대로 중간에 박혀 있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Friends, 친구들. Can you imagine,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What life would be like, 삶이 어떻게 될지 without them, 친구들이 없으면. Who would you hang out with during lunch, 점심시간 동안에 누구와 함께 밖에 나돌아 다니겠습니까? Who would you tell about the new boy in your history class? 역사 수업 시간에 새로 알게 된 그 남자아이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Let's face it. 그러한 것을 직면해 보세요. Without friends, 친구들이 없으면 the world would be a pretty lonely place. 세상은 꽤 외로운 곳일 겁니다. Although, 양보부사절 나온다. 양보부사절. 양보부사절 뒤에 요지 나올 준비된 거지. Although, 비록 Friends and friendship, 친구들과 우정은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하겠지만 most people realize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디아를 깨닫고 있습니다. Friends are pretty important, 친구들이란 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있습니다. 자, 또 while, 또 양보부사절. While is fun, 아,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to read, 읽는 것이 what other people have said about friendship, 다른 사람들이 우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읽는 것이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급, 가장 중요한 것은 is, 바로 이것입니다. What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friend, 여러분이 친구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 하면 뭐가 떠올라?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친구인지와 관련이 많다라고 빈칸이 들어있고, if for instance 하고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앞문장이 주제문, 딱 주제문이었네. 그러면 예를 들면 if you believe that,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loyalty, 충성이라는 것이, 충실이라는 것이 goes hand in hand with friendship, 바로 친구와 함께 나란히 손잡고 간다. 그러니까 친구와 아주 관련이 되어 있다, 연관이 있답니다. 긴밀한 연관이 있다를 go hand in hand라 그래요. 손에 손잡고 가다. 그래서 아, 충직함이라는 게 우정과 긴밀히 관계가 있다라고 믿게 되면 you are probably a loyal friend yourself. 여러분은 아마도 그지 충실한 친구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데 if you believe that,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a friend is someone, 친구란 누군가다, will go out of her way for you. 아, who will이죠. who will, 관계사.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던 길에서 벗어날, 이건 직역한 거고요. 특별한 노력을 하다, 각별한 노력을 하다. go out of one's way라는 건 자신이 가던 길을 벗어나서 가는 거니까 특별한, 각별한 노력을 들이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는 누군가라고 믿게 된다면 maybe, 어쩌면 just to pick up a homework assignment you missed when you were sick. 아,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이 놓쳤던 그 숙제 과제를 뭐 하기 위해서? 가져오려고, pick up,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지? 그렇게 각별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it's likely that, 아마도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You would also go out of your way for your friends.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그러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니?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관, 그거를 your own personal definition of friendship, 그죠? 우정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우정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이 어떤 친구인지와 관련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게 33번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38, 38번을 한번 볼게요. 38번에 문장 넣기네. 문장 넣기. 근데 여기 보니까 however가 일단 뒤집는 게 있죠. 우리가 지대 연관이라고 했어요. 논리적 근거로는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관사.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사 however가 뭔가 앞뒤에 뒤집히는 대조 관계다라는 것을 일단은 뒤집는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other research니까 또 중요한 건 앞에는 그 전에 research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other research 그러죠. 다른 연구는. 그러나 다른 연구는 suggest that, 대디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as a whole, 그지? 전반적으로 women, 여성들이 may feel more stress than men, 남성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됐니? 어, 그럼 여기서 뭐래? 그러나 다른 연구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어때?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다. 그치? 그럼 적어도 그 앞쪽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또는 남성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여성들이 더 남성들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는 여성들이 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런 걸 읽어나가볼까요? Fundamental differences may exist between men and women. 남녀의 차이로 가네요.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Perhaps, 어쩌면 as a child, 어린아이였을 때 you remember going to your mother. 여러분은 엄마에게 갔던 걸 기억할 겁니다. When you broke that garage window with a baseball. 야구공으로 차고에 있는 창문을 깨뜨렸을 때. 그럼 you went to your mother instead of your father. 여러분은 아빠 대신에 엄마에게 갔어요. Because, 왜냐면 mom would be less likely to be upset. 엄마가 화를 덜 낼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아, 나오네요. A study at Ohio State. A study. 한 연구가 이제 나왔죠. 그죠? 한 연구가 오하이오 주에서 한 연구가 오하이오 주립 대학이네요. Found that 대리아를 발견했어요. 여성들의 blood pressure 혈압이 rises 오른다, less 덜 오른다. Then 뭐보다? Men's 남성들의 혈압보다. In response to an objective stressor. 그죠?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 그게 스트레소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혈압이 덜 오른다. 그죠? 여성들이 덜 오른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4번들을 보면 로널드 캐슬러와 로널드 캐슬러는 did a Harvard study. 하버드 연구를 수행했고요. And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했죠. Women feel stress more often.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더 자주 느낀다는 것을. Because 왜냐면 they generally take a more far-reaching view of life. 그들은 좀 더 넓은 그죠?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도달하는 그러한 견해를 취하기 때문에. 그럼 요 이후에 지금 4번 뒤에 뭐가 나온 거니? 아, 스트레스를 여성들이 더 자주 취한다. 여기서는 뭐 나왔니? 여자들이 덜 혈압이 오른다. 그죠? 혈압이 덜 오른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더 자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however로 뒤집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a study가 쓰인 것을 여기서는 지시사로 other study 대신에 research로 쓴 거죠. 그렇게 근거가 딱 4번을 전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렇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자습실에서요. 요거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 얘들아. 그래야 이제 내신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내신 담당 선생님한테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럼 무얼 외워올까요?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겠지. 뭐 부교재 지문을 4개를 외워오거라. 내지는 모의고사 들어가면 모의고사 지문을 4개 외워오거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